생산하게. 다시.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. 캐스팅. 방을 못 잡고 있어요. 이 방법이 지금 그 입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. 통하긴 통하는 것 같은데 그 막판에 아와시가 제대로 안 되네. 그러니까 제로찌에다가 지금 면사매듭을 반달구슬 넣고 면사매듭을 해서 고정 수심층을 잡아줬어요. 왜 그러냐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속조리에서 계속 제로찌가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지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.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이랑 이렇게 파도가 센데도 가라앉는 게 상당히 수월합니다. 들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.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목줄을 길게 하면은 바닥에 걸려요. 계속 다이니까 목줄은 최대한 짧게 했고, 그래서 목줄은 한 1.5m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애들 입질을 받고 있는데 애들이 톡톡톡톡 치다가 그냥 빠져버리더라고.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세 번째. 그래서 네 번째는 쭉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한번 톡 채볼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패턴으로 갔다가 입질을 하고 있고, 저도 이제 챔질을 하고 있는데 세 번 정도는 이제 치가 더 깊게 들어가면 채야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한참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챘는데 그거 다 실패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가는 시점 중에 한번 챔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로 톡 치는 듯한. 그러니까 챔질 방법도 다양하게 구사를 할 줄 아셔야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또 생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. 아니,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면 입질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. 자, 입질입니다. 톡! 걸었어. 아, 이제 나오네. 와, 이거 뭐야, 이거. 야, 이거. 약간 느낌이 드라마 같아요. 드라마 새끼인가? 아, 이렇게 힘을 써. 아, 블랙인데 이렇게 힘 쓰네. 와, 살짝 걸려서 그런가. 힘 많이 쓰네, 블랙. 너도 열받겠지. 머리를 그렇게 썼는데 나한테 잡히다니. 얘도 열받을 겁니다. 드디어 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. 목줄은 지금 보면은 딱 1.5m 여기서 여기서 졌기 때문에, 그죠? 여러분, 그러니까 그 항상 고정적인 고정관념이 진짜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.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낚시를 하시면 좋겠어요. 자, 생산하긴.